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제가 12억의 중우산 원더러 팬츠인데요. 이것을 12, 17승까지 보내야 하는데요. 88, 1488? 오케이. 10억 안에만 가면 좋겠습니다. 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빨리 보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488? 된 겁니까? 아, 떨어졌군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번에 17성을 30억 주고 보내지도 못하고요. 30억을 날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냥 30억을 날려 보냈거든요. 아, 확대해달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벌써 5천 썼네. 저번에 30억 썼는데 15성 못 갔다니까. 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30억 쓰고 15성도 못 가가지고. 역시 실패가 있다면 성공도 있는 것이지. 아, 아직 안 되는군요. 또 30억 쓰고 18성 못 갔다니까. 아직 15성 못 가가지고. 이 아이템이 10억 안에만 들어가면은 시나리오는 그때처럼 완벽한데요. 12억 주고 사가지고. 아, 나도 모르게 벌써 2억이 지나갔군요. 벌써 2억을 썼는데요. 네, 10성에서 30억 갔는데 못 갔어. 그 유튜브에 영상 있습니다. 1488, 3억째구나. 왜소? 아, 그럼요. 이거 장사템이죠. 제 아이템 아닙니다. 병은 없어.
아 근데 펑이 있으면 더 좋겠다 지금은. 왜냐면 원더러 펜션 얼마 안 해가지고 오히려 터지는 게 더 낫긴 하지. 터지는 게 더 좋아. 근데 터지는 게 없잖아. 아! 밖에서 할까 차라리? 밖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터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터지는 거 괜찮지.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아 진짜 터졌네. 아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하다. 아씨 아 진짜 터지니까 좀 그렇긴 하네. 아씨 좀 그렇긴 하네요. 터진 게 좋은 건데 좀 그렇긴 하네. 터지는 게 좋긴 한데요 조금 그렇긴 하네요. 기분이 좀 그러네. 터지는 게 좋긴 한데 기분이 좀 그렇다. 기분이 좀 그렇다. 기분이 좀 그렇다. 아 근데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왜냐면은 13성에서 14성 갔을때 터지는거는 별론거 같아가지고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것도 귀찮긴 하네요 솔직히. 아 상황 너무 는데. 아 이것은 분명히 장사인데 왜 자꾸 나는 스타포스가 안되는 것인가. 그냥 나만 안되는 건가. 왜 나는 스타포스가 왜 이렇게 안되지. 나만 안되는 건가. 난 스타포스가 유난히 안되더라고 이것에 따라. 성공해본 적이 없어. 저번에 아이 장사 아이템 만들려다가 30억 날려먹고 스타포스가 잘 안되더라고 나는. 스타포스가 잘 안되더라. 아, 10%도요. 제일 많이 날려먹긴 했지. 아 이제 올라가는 건가? 5억 좀 넘었지. 남자는 파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파방하지 않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7억 정도 썼는데요. 사실상 이 아이템의 구매 가격은 19억 정도가 됩니다. 이 아이템의 판매 가격은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원더러 팬츠. 저는 AD 두 줄에 추억도 주고 가위도 높기 때문에 이게 35억 아닙니까?
저는 30억 정도 팔면 되겠지. 5회 60초고요. 그러면 남는 게 한 10억 남는 건가? 그런 시나리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이 안 보인다고. 다시. 지금 가위로 잘라야 돼가지고. 오랜만에 스타포스로 이득을 보겠군요. 이 아이템. 아, 찐몰록이 없네. 해놨던 것 같은데. 12억에 구매를 하였고요. 스타버스 7억 들어갔고, 가위 자르고 30억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5회 60초 가위 8자리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스타버스 장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